증상은요, 음식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로 그거를 이겨내면 지나가는데요. 네. 어디 아플 때마다 50견이야. 이렇게 의식하면 할수록 깊어져요. 그렇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든지 더 과하게 하세요. 자기 몸이 허락한 이상 그러면은 이게 어느새 지나가고요. 그렇죠. 제2의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럼 저 같은 갱년기를 이미 15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어요. 15년 전에? 저번 일찍 왔습니다. 40대 초반. 저번 연세가 많으세요. 네. 비슷해요. 우리 정혜수 저도 그래서 네. 그래서 도전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극복하기 네. 위해서. 아, 그러면 갱년기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정혜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내가 갱년기구나 하고 느끼게 한 점이 첫 번째로 네. 잠을 못 잤어요. 아, 잠이 안 와요? 네,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또, 예, 혼자 식은 땀? 식은 땀 기본이에요. 어. 기본이고, 와. 그 뼈 마디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뼈 마디가 쑤신다? 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